안녕하십니까. 25번입니다. 대자연이여! 그대는 나의 숭배하는 여신. 난 그대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는 가증스러운 관습에 희생되고 세상의 괴팍스러운 잔소리에 구속되어 형보다 그저 1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왜? 내가 서자라서? 천안 출신이라서 나에게도 준수한 품꼴이 멋들어지게 균형 잡힌 육체와 고상한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큰 마누라가 낳은 자식보다 뒤처질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낙인을 찍지? 못나서? 천에서 사생 알아서? 서출, 서출, 서출하고 말이야. 자연의 본능이 야성적인 욕정에 못 이겨 생겨난 우리가 재미없고 김빠진 피곤해 쩔은 잠자리에서 생긴 바보들의 무리보다 종자도 좋고 양귀도 더 세찰 것이 아니겠는가?